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안에게 말씀하사대. 네가 지금 말하기를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아까 위에서 말했죠. 법이 생김으로 가지가지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법에 합하는 바, 합하는 바 고선 마음이 어떤 물질, 물체, 경계, 육진경계의 법이죠. 육진법이죠. 그 법에 합하는 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 있다고 하니, 아까 그 말 안 하니 그런 말을 했죠. 그렇다면 이 마음이 실체가 없을진된 곧 합함이 없을 것이고,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면 합할라야 합할 수도 없을 거고, 합한단 말은 서로가 상대해서 거기에 같이 접촉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음이 실체가 없는데도 능이 또 어떤 경계에 따라서 합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런다면 그것도 있을 수가 없지 않냐 말이야. 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곧 19개가 실진을 인하여 합함이니 그 도리는 옳지 못하니라. 그렇지 못하단 말은 옳지 못하니라. 19개는 없지 않아요? 18개만 있지. 육지는 있지만 칠지는 없지 않아요? 마치 토끼뿔이 거북털하고 합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거북털도 없고 토끼뿔도 없죠. 중상토도 없는 게고. 그러니까 그건 실체가 없으면서 합할 수는 없는 거다 말이에요. 실체가 없으면서 합한다면 그건 허무 맹랑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옳지 못하다 말이에요. 만약에 마음이 실체가 없는 거라면 합할 수도 없잖아요. 실체가 있어야 합하지. 실체가 없으면서 합한다면 그건 되지도 않는다 말이에요. 19개가 실진을 말미암아서 합한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 그 도리가 옳지 못하다. 그건 이제 마음이 실체가 없이 경계에 합한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말씀이고, 그 밑에는 이제 실체가 있어가지고 합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밑에는 만약에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면 내가 손으로서 그 스스로 너 몸을 찌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질자는 그 두드릴 질자 또는 찔릴 좋은 것으로 몸을 찔리면 아프지요. 그와 같을 것이니 너 아는 바 마음이 안에서 나오면 되느냐 밖으로부터 나오냐. 여기 한번 때려보세요. 탁 때릴 때 때리면 아프지요. 아픈 그 마음이 안에서 나오냐 밖에서 들어가냐 그 말 아니요. 만약에 그게 이렇게 몸을 때릴 때 그것이 아픈 것이 안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와 같이 보고 아는 마음이 속에서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아까처럼 도로 몸속을 보아야 할 거란 말이야. 속에서 나왔다면 몸속을 보아야 할 텐데 몸속 못 보니까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말이죠. 만약에 밖으로부터 왔다면 외부에서 그 몸을 이렇게 부딪힐 때 몸을 두드릴 때 그 아는 지각이 밖에서 왔다면은 아까처럼 먼저 합당히 얼굴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서 왔으면 밖에서 오면 얼굴부터 보고 이렇게 속 내부까지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맞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말하기를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다 이유를 붙입니다. 보는 것은 이 눈이요 마음으로 아는 것은 눈이 아니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니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만약에 눈이 본다고 한다면 네가 방가운데 있어서 문이 등이 보느냐 말이야. 비유로 한 거죠? 문은 눈과 같이 비유를 한 거죠? 곧 이미 죽은 사람도 오히려 눈이 있으니 응당 모두 다 물건을 보아야 되겠다 말이야. 죽은 사람도 물질을 보느냐 말이야. 물체를 보느냐 말이지. 만약에 죽은 사람이 물체를 본다고 하면은 어찌 죽었다고 말을 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문이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말하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눈이 보는 게 아니다 말이죠. 마음이 보는 거지 눈이 보는 거냐 말이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 같아서 문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바깥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비유로 지금 말한 거죠. 그러니까 눈만은 보지 못하죠. 마음이 있어야 보지.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몸을 떠났기 때문에 못 보죠. 죽은 사람도 그것이 저 눈 뜨고 있어도 못 봅니다. 죽은 사람이 눈 뜨고 죽거든. 사람이 눈을 감아 주지. 눈 뜨고 죽어요. 나올 때도 눈 뜨고 나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눈 감고 안 나와요. 그냥 눈 뜨고 나오고 죽어갈 때도 눈 뜨고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보면 눈을 똑바로 떠가지고 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눈을 감아주면서 고이 잘 가시라고 감아주지. 생선도 그렇잖아요. 동태 같은 거 생선도 눈 뜨고 죽죠. 생선은 물고기들도 밤에 잠잘 때도 그것이 물속에서 잘 때도 눈 뜨고 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자는가 밤에도 왔다 갔다 가죠 물고기들. 그래서 그 절에 가면은 모가를 것이 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물고기 같이 해가지고 거의 이제 종각에다 종도 치고 그것도 치지요. 그 모가라는 것이 유래가 이제 공부할 때 잠자지 말고 고기와 같이 눈떠라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란 그 뜻이에요. 모고도 유래가 있어요. 어떤 그 출가 사문이 죽어가지고 고기가 되었어요. 큰 고기가 되었는데 그 고기를 천도하기 위해서 나무로 이제 고기 모양을 파가지고 그 종가에다 놓고 막 아침 저녁으로 두드립니다. 예불할 때 아침에 새벽에 예불할 때도 치고 저녁에 예불할 때도 치고 그래요. 가운데는 창자는 다 그집어 내버렸죠. 모거 속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삭삭삭 때립니다. 그러니 그 모거라는 놈은 과거에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출가 사문이 죽어서 물고기가 되니까 그것을 제도하는 의미도 되고 또한 물고기들은 눈을 뜨고 있어요. 앉아요. 자더라도 눈 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항상 성성하게 성성영영하게 혼침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지요. 아나나 또 네 너 가교 능지하는 마음이 잘 알고 능히 아는 그 마음이 반드시 그 실체가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냐 여러 개냐 말이죠. 일체는 그 마음이 하나냐 그렇지 않고 마음이 여러 개 다체가 되느냐 일체 다체를 두 가지를 묻는 말씀이죠. 지금 너 몸에 있다면 너 그 아는 마음이 너 몸에 직말하면 춥고 더웠고 또는 아프고 괴로운 것을 느끼는 그런 것이 그런 마음이 너 몸에 있다고 한다면 너 몸에 두루 다 변체가 되느냐 또는 불변체가 되느냐 일체 다체 변체 불변체 네 가지를 물은 거지요. 마음이
일체냐? 또는 다체냐? 변체냐? 불변체냐?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묻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가지로 묻는 거예요. 네 가지가 다 아니라고 또 이제 부처님이 부정하십니다. 만약에 일체라면 마음이라는 것이 가교 등지한 마음이 하나라고 가정한다면 하나가 아닌 경우를 지금 들어서 하나가 아니라고 지금 부정하십니다. 곧 네가 손으로서 하나의 이 팔이나 손가락이나 이렇게 때릴 때 사지가 다 알아야 할 거란 말이에요. 팔 하나를 때릴 때 이쪽이나 이쪽 다리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때리는 거기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체가 아니다 말이죠. 사지가 응당 깨달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모두 다 깨달은다면 느낀다면 사지 전체가 그 두드리는 것을 느낀다면 두드리는 것은 응당 그 소재가 없어야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픈 통증이 있는 감각을 느끼는 그것이 따로 없고 온 전신이 다 감각을 느끼게 되니까 말이지. 그 두드리는 그 자체가 없게 된다 말이죠. 만약에 또 두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있다면, 그 곳이 있다면, 팔을 두드릴 때 팔에 느낌이 있고, 손가락을 두드릴 때는 손가락에 느낌이 있고, 발을 두드릴 때는 발만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곧 너 일체라는 것은 스스로 능히 성립되지 못한다. 일체가 아니란 말이지. 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 일체가 아니면 다체냐? 다체도 아니다 말이죠. 만약에 다체라고 한다면 곧 많은 사람이 된다 말이에요. 너 안한 한 사람이 아니고, 너 안하니 여러 사람이 되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몸이 어떤 다체가 너 몸이 되겠느냐 말이야. 너 존재가 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다체도 아니죠. 변체나 불변체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변체라면은 앞에 그 두드린 바와 같을 거다 말이야. 변체가 된다면은 한 군데 두드릴 때 온 사지가 다 느끼할 건데 두드리는 그곳만 느끼기 때문에 변체는 아니다 그 말이죠. 또 만약에 불변체라고 한다면 두루워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다면 네가 머리를 부딪힐 때 동시에 머리를 부딪히고 또 발까지 부딪히거든 머리는 감각이 있어야 되고 발은 응당 감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너는 그렇지 않다 말이야. 동시에 머리를 부딪히고 발을 부딪히면 머리도 감각을 느끼고 발도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불변체도 또 아니다 그 말이죠. 불변체라면 한 군데만 느끼야 할 건데 여러 군데 느끼니까 두루워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일체도 아니고 다체도 아니고 변체도 아니고 불변체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부정만 했지 어떤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지금 내세운 것은 없죠. 꼭 그걸 꼬집어서 딱 밝힌 것은 없죠. 예? 밝힌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난이 지금 정말 참마음을 모르고 가짜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지. 소금이라는 그것은 짠 것 뿐이지 소금 맛은 소금 맛이 싱겁다 해도 틀리고 달다 해도 틀리고 매 매웁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짜다고 말하기 전에는 다 틀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는 지금 소금 맛을 싱겁다 하기도 하고 또는 달다 하기도 했고 또는 매웁다고도 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응당할라 마음이 합한 바를 따라서 경계에 합하는 바를 따라가지고 마음이 곧 따라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옳은 것이 없다.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무슨 놈 변체니 다체니 뭐 일체니 불변체니 말할 수가 없잖아요. 험한 것은 아무리 따져봐야 진실성이 없잖아요. 허공꽃이 곱다고 해도 틀리고 또 보기 좋다고 해도 틀리고 보기가 나쁘다 해도 틀리고 또 허공꽃이 그 실체가 있다고 해도 틀리고 허공꽃 실체가 여러 개라고 해도 틀리고 또는 한 개라고 해도 틀린 거예요. 허공꽃은 본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공연시 허공꽃이 좋다 나쁘다 하고 또는 허공꽃이 공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화가 일이냐 다냐 또는 변이냐 불변이냐 이런 식으로 말해봤자 그건 맞지를 않잖아요. 허공꽃은 본래 없는 건데 무슨 놈 일다 변불변으로 말할 게 없잖아요. 허공꽃이 있어야 하지. 망상이라는 것은 본래가 실체가 없고 허망한 거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 두루 했다 두루하지 안 했다. 또는 눈 속에 있다 눈 밖에 있다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그런 소리가 다 틀린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전법문이다. 지금은 차전으로 말한 거예요. 여기서 실첩 파심은 전부 다 차전이라고 해요. 차전논법이요. 차전이란 말은 전부 다 부정하는 말이죠.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부정론을 지금 쓴 거예요. 부처님께서. 파라고 하는 것은 다 부정입니다요. 이건 부정론이죠. 전부가. 파심은 다 부정론이요. 파가 바로 부정 아니요? 처부수니까. 그래 차전논법을 쓴 거예요. 차전논법과 반대되는 말은 긍정론이죠. 표전. 표전은 지금 아직은 안 썼어요. 표전. 차전을 제대로 잘하면 그 속에는 표전이 들기야 든 거지. 표전이란 말은 그 실체를 표시해서 나타내는 긍정론법. 긍정론은 아직은 안 썼어요. 알맞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알맞이 되냐. 소금 맛을 싱거운 것도 아니다. 단 것도 아니다. 매운 것도 아니다. 쓴 것도 아니다. 했으면 거짓말 다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소금 맛이 뭔가는 이제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까지 말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여섯 번째에 가서는 중간을 파함이라. 아나니 중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파하는 거예요. 이 중간은 중간이란 말은 뭐냐? 근과 진의 중간. 아나니 지금 이 중간이란 말은 육근과 육진의 근진의 중간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